안녕하세요. 호대닭이에요. 12월이 이제 좀 있으면 12월이에요. 11월이 가고 12월이 오는데 그만큼 김장도 마무리가 되어 가셔서 밥상에 총각김치, 배추김치, 동치미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주부님들은 그 와중에서도 밑반찬을 걱정하세요. 오늘은 뭐 해먹지?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제 마트에 갔는데 이런 오이지가 있더라고요. 오이지는 사계절을 먹어도 아삭하게 무쳐놓으면 너무 맛있는 반찬이에요. 그래서 후다닥에서는 가끔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올릴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오이지를 가지고 아삭하게 맛나게 무쳐볼게요. 준비한 오이는 이렇게 마트에 한 봉지가 이렇게 다섯 개 있어요. 근데 이 다섯 개를 무치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오이지 다 쓸어서 꾹 짜면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오이지 다섯 개를 다 무칠게요. 그리고 오이지는 저장해서 며칠을 먹어도 괜찮아요. 오이지는 자르실 때 너무 얇게 자르지 마시고요. 조금 두껍게 자르세요. 왜 그러냐면 짜면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얇게 자르지 마세요. 조금 두툼하게. 오이지 다섯 개를 썰었어요. 그래서 오이지를 썰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를 조금 뜯어서 간을 보세요. 간을 보셔서 오이지가 얼마나 간간한가를 보시고 오이지가 좀 간간하다 싶으시면 담가 놓으시는데 오이지를 담가 놓으면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씻어서 짠물을 빼주시기만 하는 게 오이지 무쳤을 때 맛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짜다 싶을 때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담갔다가 꼭 짜주셔도 되세요. 오이지는 간을 하는 게 아니라서 세 번 씻으니까 간이 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세 번 씻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이지를 있는 힘껏. 이거 주부님들이 짜다 보면 팔목 나가요. 그래서 가끔 남편들 있으면 남편들한테 와가지고 꾹 짜라 그러세요. 힘드니까. 그래야지 여자들이 음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다섯 개를 짰더니 물이 이만큼이나 나와요. 많이 나오죠?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아까는 쓸 때 되게 많을 것 같았는데 꼭 짜버리니까 얼마 안 되죠? 오이지를 위에다가 부어 놓으시고 마늘은 네 쪽이에요. 찐 마늘 쓰셔도 되고 이렇게 제가 마늘 냈죠? 요거 무치실 때는 대파 사용하셔도 되고 쪽파 사용하셔도 되세요. 남아있는 재료가 쪽파가 있으면 쪽파 사용하셔도 돼요. 저처럼 재료는 매실청 수저로 반수저만 넣을게요. 매실청 반수저만 그리고 물엿 수저로 반수저 고춧가루 하나 반. 오이지는 들어가는 양념이 많지 않아요. 짭조름한 그 맛을 본인의 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단맛도 많이 넣지 않아요.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는데요. 무칠 때 바로 같이 무치면 고춧가루 색깔이 하얀 물건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살살 두르고요. 깨소금 솔솔 뿌리시고요. 음식 하시는 분들은 손을 늘 깨끗하게 쓰시니까 손에다가 깨 이만큼 넣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비벼서도 일부 좀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시고 깨야 참기름이 들어갔을 때 요거는 이렇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뒤적뒤적만 해주세요. 소리 들리시죠? 아삭아삭한 맛. 오이지는 이런 아삭아삭한 맛 때문에 사계절을 즐겨서 먹어요. 후다닥의 오이지 무침이 아삭아삭 잘 됐어요.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고 마트에 막 달려가셔서 오이지 하나 사서 아삭아삭 무쳐보세요. 후다닥의 오이 무침이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가시기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땡땡땡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 또 봬요.